안녕하세요. 저희 카센터 앞에 서울 광복구 수유리에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그다음에 저희 카센터 앞에 눈이 하얗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저기 가로등 불빛에 눈 오는 게 보이죠? 하얀 승용차도 지나가고, 차들도 하얗게 눈이 지금 덮여져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천산이고 우산 쓰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시간이 좀 오래돼서 차들도 별로 없네요. 오토바이 한 대가 국민마트 앞에 뭘 사러 온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쪽에는 오토바이 음식 배달이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집에 나오기 싫으면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식이나 마켓에서 식품이나 공산품이나 뭐 야채나 이런 거 다 시켜서 오토바이 배달로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오토바이 킥비는 들어가겠죠. 눈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택시도 안 돼 오고. 제가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예, 눈이 많이 오면 저는 걱정이에요. 카센터 앞에 제설 작업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여기 옆에 보면 오리고기집도 있고요. 뽀빠방이라고 뽑기도 있어요. 오늘은 천상 걸어서 집에를 가야 되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